모두 무사히 잘 맞춰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자, 또 댓글을 읽어볼까? 진짜 거의 다 영어네요. 한국 팬분들 없나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어디 봐. 전 언니가 드라마 또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리얼 힐링 타임. 그래. 서연아 팬들과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드라마 미타요. 아리가또.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여러분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여러분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네요. 응? Say I love you. I love you. 아, 진짜 다들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이 계신 나라로 가서 진짜 팬미팅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참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네요. 그죠? Merry Christmas from Philippines. 아니, 행복해 보여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거죠. 제 목소리가 듣고 싶었군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빨간 리본을 달았어요. I'm your Christmas present. 오글거린다. 그리고 이제 근황 또 얘기를 하자면, 작품 끝나고 얼마 전에 그 The Fact Music Awards MC 봤었잖아요. 전현무 선배님이랑 또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같이 MC를 봤는데 선배님이 진짜 너무 잘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편하고 즐겁게 MC 봤던 것 같고 또 간만에 멋진 가수분들 무대를 보니까 저도 빨리 무대 서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소시 언니들도 너무 그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또 슈퍼주니어 오빠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언제 봐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게 맞아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댓글을 읽어볼까? Yes, your English are perfect! 진짜! 아! 그때 제가 영어로 그 방탄소년단 분들 소개했었잖아요. 그게 원래 다른 영어 멘트였는데 좀 더 뭔가 자연스럽게 좀 신경 쓰고 싶어가지고 파니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니가 이제 대본 써줬어요. 그래서 그거 하루 전날에 언니가 해줘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또 했죠. 하하하. You look so pretty, OMG. Thank you. I love you too. Dear Santa. What holiday songs are you listening to? Definitely Dear Santa. Dear Santa, 아 진짜 크리스마스 하면 Dear Santa죠. 그러면 이제 Dear Santa를 좀 들어야겠는걸? 잠시 기다려보세요.
자, 디얼 산타 스트리밍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볼까? 크리스마스. 아, 맞다. 아니야. 제가 지금 혼잣말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앞에는 산타님이 계세요. 오늘은 저를 도와줄 산타님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 나와볼 테야? 아니지. 자, 뭐 하지 이제? 뭐 할까? 오늘 오른쪽 눈 감고, 왜 자꾸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트는데?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너무 잘 되는데? 아 맞아, 우리 저기 뒤에 보면은 귀여운 양말, 하나 떨어졌어. 귀여운 양말 보이죠? 저거는 일본에 계신 팬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자, BGM을 좀 더 틀어볼 거예요. 자, 틉니다. 아!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있죠, 여러분? 허쉬. 허쉬랑 유나 언니 나오는 허쉬랑 런온, 수영 언니 나오는 런온이랑 아주 열심히 모니터하고 있고요. 진짜 저도 JTBC에서 드라마를 했었는데 언니들도 JTBC에서 하니까 뭔가 또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허쉬랑 런온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재밌어요. 그것도 있어요. 경이로운 소문?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조병규 씨 나오고 유진상 선배님 나오는 경이로운 소문 너무 재밌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얘기를 하다 말았죠. 저기 뒤에 있는 양말 안에 편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편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우리 산타 베이비 빠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Dear 서양,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아, 자 하나씩 다 꺼내볼게요. 이것도 Dear 서양. What a bright time. 나오세요. 너무 귀엽다. 뽀뽀 스티커 있어요. 할 거예요? Gliding in a one more sway. 알겠다.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 편지가 더 많아요.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읽어볼까 봐요. That's the jingle bell. 일단 뽀뽀 편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마마 마유상이 보냈네요. 너무 예쁘죠? 편지. 일본 팬분들인데 한글을 이렇게 잘 쓰세요. 보세요? 진짜 잘 쓰죠? 사랑하는 서연이에게, 서연아 안녑. 드라마 촬영 수고했어요. 사생활 본방사수했고 넷플릭스에서 일본어 자막으로 봤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넷플릭스로 전세계 동시 방영도 되고 각 나라 언어로도. 아, 노래소리 너무 크다고? Sorry. 이 정도 됐죠? 넷플릭스에서 저희 드라마가 동시 방영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한국에서 1위하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일본 넷플릭스에서 이제 요즘에 방송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내용도 재밌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서연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다 진짜 예뻤어요. 연기도 너무 잘했었어. 역시 우리 서연이. 고마워요. 서연이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보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캐릭터가 좀 와일드했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배우의 좋은 점이네.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가는 서연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아, 참 너무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편지를 받으니까 행복하네요. 이 전부 다 읽고 싶지만 다 읽으면은 거의 한 시간 훨씬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산타님이 바쁘셔가지고 또 그죠? 자, 아무튼 다른 것도 읽어볼까요? 읽어봐야지. Dear 서연, 사랑해요. 나도. 아, 편지가 이렇게 뜯기만 속상해. 이렇게 뭔가 속상하지만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잘 읽어볼게요. Can't so much love. Can't so much. 네? 아, 깜짝이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안 쓰셨나? 했는데 여기 쓰셨네요. 아, Dear 서연, Happy Merry Christmas. I hope you every day happy, smile, health. 치카코상,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덕분에 Happy Christmas예요. 네. 왕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귀엽다. 아주 꼼꼼하게 붙이셨어요. 전혀 뜯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어? 완전히 망했어요. 이렇게 뜯기는 걸까요? 편지 잘 뜯는 법 아는 사람. 이렇게 엉망진창을 뜯을 수밖에 없게 너무 꼭꼭 붙여두셔가지고. 잠깐만요. 자. 아, 너무 엉망으로 뜯어서 미안해요. 오, 되게 예쁘다. 아이고. 짠!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 디얼 서연 드라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본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12화까지 왔습니다. 매번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좋아하는 사람과 천천히 보내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노래소리도 듣고 싶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히로미상.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근데 이거 진짜 뭐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참여 요청,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뜨네. 네. 너무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해서. 다 즐거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자, 일단 물 좀 마실게요. 꽝 물병. 저는 요즘에 진짜 밖을 잘 나가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잘 못 나가고 있고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요즘 다시 기타도 조금씩 연습하고 있고, 뽀뽀랑 많이 놀고 있고, 그리고 요리도 하고 있고. 저 트러플 리조또 잘해요. 풋. 그리고 파스타도 잘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요즘은 한식을 좀 배우고 있어요. 저희 사촌 언니랑 같이 한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티티에서 보고 싶다. 나도요. 아, 그리고 저 최근에 한이 언니 진짜 자주 만났어요. 언니가 저희 집 되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웃이에요. 네이버훗 됐어요, 언니랑. 그래서 언니 집에 가서 잘 때도 되게 많고 최근에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한이 언니. 보고 싶다 또. 그리고 어제는 효연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거의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오래 통화를 했지만 항상 언제 목소리 들어도 되게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언니들. 다들 보고 싶다. Love you too.
싶다고. 나도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 케미 최고야, 소녀시대. 그죠? 우리는 이제 뭐 진짜 거의 20년 가까이 같이 해가지고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이젠 정말. 그래도 또 다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더 보고 싶은 것 같네요. What is some of your favorite holiday movies? Christmas에 뭐 영화 뭐 볼 거예요? Hi, hello. Anyone's here? 다이스키. What is your favorite holiday movies? Tell me. 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거 말고 빨리 무슨 영화 볼 거냐고요. 말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mine is yes, Home Alone. 맞아. 저도 매년 보는 크리스마스 매년 보는 나홀로 집에 Home Alone. Definitely. 그리고 Harry Potter and Love Actually, Romantic Holiday, Yes, etc. 아무튼 그런 영화들은 언제 봐도 다시 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Yay, Harry Potter. 맞아, Harry Potter 너무 재밌죠. 아 진짜 너무 Harry Potter 나온지 지금 거의 얼마나 됐지? 엄청 오래됐죠. 10년도 훨씬 넘었죠. About Time, About Time도 재밌어요. I love Home Alone too. 오. 영화 안 봐요. 언니 영상을 봐요. 어머나. 고마워요.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소통하니까 너무 좋네요. 거의 채팅창에 사랑이 막 넘쳐요. 헉, 해리포터 방송해준대요? 진짜? 어디서? 근데 사실 저 해리포터 영어 공부하려고 샀어요. 평생 볼 수 있는 소장. 한때 제가 영국 영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영국 영어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언어는 계속 써야 되는데. 어? 언니 나가고 싶은 예능 있어요? 서연이 안 나오는 거 안 봐요? 어떡하면 좋아. 나 다 해야겠네. 영화도 찍고 예능도 나가고 다 해야겠구만. 아, 나 예능 요즘 뭐가 재밌죠? 나 혼자 산다? 나는 나 혼자 살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네. 아 근데 전현무 선배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예능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산다 나가려면. 놀토 나가고 싶어요. 우리 탱구 언니가 MC 보고 있잖아요. 놀토 재밌을 것 같다. 아 옛날에 그 막 테티서 노래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해요. 놀토. 아 전참시. 아 맞아, 전참시 또 전현무 선배님이 말씀하셨었다. 참 그러게, 전참시도 나가면 재밌을 것 같네요. 추정 60분 뭐야? 왜 나가 추정 60분? 아 진짜 웃겨. 추정 60분 진짜 그거 엄청 옛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저랑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Tell me about anything about me. Hear your voice down that brings me joy. 이 노래 알죠? 다이아몬드. Slowly wraps around my heart. Boy, can't you see? 내가 안무 아직도 기억나. Shining on me and it's like a diamond. I'm spinning around, rocking on. 사생활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요즘 집에서 쉴 때, 아까 얘기했어. 나 요리도 하고 놀고. 아!
책 추천해 줄 거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이란 책 최근에 읽었는데 되게 힐링도 많이 되고 이 지친 삶, 고단한 삶에 한 줄기 희망이 돼주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이란 책이고요. 맞아요. 여러분도 건강 제일 조심해야 돼요. 알죠? 마스크도 꼭 쓰고 마스크 자 So 노래 추천은 당연히 Dear Santa죠. Dear Santa 소녀시대 테티서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없어. 아, 크리스마스 케이크 오늘 없네. 아, 내일 자랑해줘요. 이거 제가 혼자 한 내일이에요. 오늘 뭐 먹었냐고? 오늘 라구 로제 파스타. 그리고, 무슨 한우 들어간 리조또 먹었어요. Slowly wraps around my heart. 별별별? 아니야. 별별별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하, 미치겠다, 별들아. I am a. 곤니치와. Hello. It's like a diamond. 자. 근데 여러분, 자꾸 제 목소리가 그립다, 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노래를 좀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 내가 좀 방에서 하는 라이브라 뭐 마이크도 없고 그냥 음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감사합니다. 우! 자, 집에서 하는 아무렇게나 하는 라이브였습니다. 또 뭐 해줄까요? 한 곡 더 불러줄게요.
지금 제 라이브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는데 꺼졌어. 언니, 지금 저 라이브 중인 거 알아요? 나 얼굴 빨개졌어. 언니, 얼굴, 라이브... 얼굴 공개라도 괜춘? 어, 뭐, 그래도 돼. 짜잔! 된 거, 언니. 아, 너무 웃겨. 왜 안 보여? 아, 정말, 언니, 이거 언니예요. 뭐 보여요? 아니 지금 그냥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언니가 들어왔다길래 보고 싶어가지고. 아, 크리스마스 남겼어. 남겼어요? 어. 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요. 아, 보고 싶다 언니. 알고 남겼어. 아, 아 오케이. 뭐 하고 있어요? 아? 뭐 하고 있어요? 맛있게 먹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느리다고? 언니 보여요? 크리스마스 멈춰 있어 너가. 아 진짜? 응? 아니 보고 싶다고요. 보고 싶다고. 뭐야? 보고 싶다고. 지하 동굴에서 하니? 아, 아닌데 아니,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인데 왜 그러지? 지하 동굴이래? 우리 집이 좀 안 터지나 봐요 언니. 와이파이 공유기 사야겠다. 어 그래 라이브 재밌게 하고. 알았어요 언니. 빠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언니 안녕. 안녕. 빠이. 끊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지금 영상통화 코너였습니다. 오늘 탱고 언니랑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결했는데, 오, 받아줬어요. 언니, 감동. 완전 감동. 너무 좋았다. 자, 그럼 다시. 어, 음악을 다시 좀 틀어보자. 러브 유 탱고 언니. 유나언니? 유나언니한테 전화하라고? 아 근데 지금 언니들이 뭘 하는지 제가 모르는데 또 너무 갑자기 전화하면은. 아 이제 언니 했으니까 일단은 좀만 기다려봐요. 왠지 유나언니 촬영하고 있지 않나? 훨씬 찍고 있지 않을까요? I love you too.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더 해줄까요? 진짜 집에서 혼자 하는 거라. 아 판현이는 오늘 바빠요. 언니 혼자 뭐 하고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왠지 원할 것 같은 아이를 데려왔어요. 기타. 기타 원하는 사람. 저 근데 기타를 진짜 엄청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드라마 찍을 때 한 번도 기타 연습한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손이 다 굳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좀 녹슨 기타 실력을 그래도 보여줄까요 말까요? 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그래요. 다들 원하는 눈치이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 곡이에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일단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 쳐도 그냥 잘 친다고 생각하세요. 시작.
이렇게 간만에 집에서 그냥 하는 기타 연주를 했습니다.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So sweet, thank you. 어, 뭐야? 서연이 언니도 들어왔어요? 모르겠어. 안녕. 자, 기타. 어, 제 기타 이름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럭키예요.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구입한 아이인데, 저에게 뭔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아이여서 럭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타 실력이 너무 완벽하다고요? 아니야, 나 진짜 손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물집이 다 없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잘 못 친 거지만 나중에 또 더 연습해서 더 좋은 노래들 들려줄게요. 안녕. 서럭키, 맞아요. 얘 서럭키예요. My baby 서럭키. 어, 하트 하트. 자, 이제 베이비 저기 가. 안녕. 오케이. 어떻게 여러분 재밌었나요? 어, 뽀뽀 근데 어디 갔지? 뽀뽀야! 뽀뽀 고구마 줄까? 고구마? 고구마 줄까? 냠냠냠 왔어요 왔어요. 우리 뽀뽀는 고구마만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죠? 에이구, 거짓말해서 미안. 언니 아무것도 없는데. 자, 원투, 자, 우리 뽀뽀, 우리 뽀뽀 베이비, 뽀뽀 산타 베이비예요 오늘. 오늘 귀엽게 산타 옷을 입었어요. 자, 한번 보여줄까? 안녕하세요. 하이. 어, 뽀뽀 일시정지 됐는데? 아, 엄마 닮아서 고구마 좋아하는. 저 이제 고구마 근데 이제 질렸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구마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 잘 안 먹거든요. 기타 너무 익숙해 보인다? 어, 고마워요. 어, 저는 언제나 행복하죠. 자, 오늘 어떻게 저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즐거우셨나요? Are you guys having fun? Yay! Cutie dog. Her name is 뽀뽀. It means chew. Chew, chew. 우리 이렇게 저의 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가지마 베이비. 갔다. 여러분도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 그럼 뽀뽀 카메라. 아, 뽀뽀도 카메라 잘 봐요. 그 제로가 카메라 잘 보죠? 뽀뽀도 잘 보거든요. 근데 지금 좀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하이 인도네시아. 어,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 인스타 아니 잠깐만. 또 BGM을 좀 틀어 보여야겠어요. 마무리 BGM은 나홀로 집에 틀어야지. 나도 보고 싶다. Christmas, 아, 2020년 생각해보면 참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해였던 것 같아요. 그쵸?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도 많이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인스타도 자주 하고 그럴게요. I think 2020 has been very wild and tough for everyone, right? Right? So I hope everyone stays safe and healthy and stay warm, stay happy and happy.
Christmas. I love you all.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요. 난 이제 갈 거야. Okay, bye. 3, 2, 1, 끝나!